보자면은 성공한 아이돌 연예인이시다 보니까 전부 다 인내력이 아주 높아요. 인내력도 높고 그 다음에 뭔가 자극추구, 재밌고 신나는 거 추구하는 것도 대단히 높아요. 아, 근데 우리 진짜 재밌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대인관계 민감도가 다들 별로 안 좋아요. 연대감도 상당히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제가 보면서 이 사람들은 솔로 할 건가? 그룹 할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약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팀이 그러면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15년을 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었거든요. 한 두어 달 하다 없어질 팀이었었는데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리더가 워낙 탁월하기 때문에 아, 방금 너무 그 티키타카가 맞아요. 계좌 5만 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 멘트를 내가 부탁드렸거든 아까. 확실히 리더를 이득 씨가 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신독 씨하고 은혁 씨 같은 경우는 좀 독재라서 그렇죠. 쥐어 패면서라도 끌고 갈 타입이에요. 시원 씨는 갈 길을 잃어버렸을 거고. 약간 좀 사람들을 갖다 잡는 게 좀 약했을 가능성이 좀. 사랑이 너무 많아. 그 다음에 예성 씨도 굉장히 열심히 했을 텐데 너무 신경 쓰다 본인이 이제 지쳐가지고. 본인이 폭발하는. 규현이 뭐예요? 야, 그냥 우리 다들 솔로 할래? 네가 팀을 마해시키는구나. 가자, 갈게 가자. 중구난방인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자형을 타는 타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특 씨가 이 중에서는 가장 리더로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오케이, 그럼 형이 해. 계속.